이번 주 한 주간의 소식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미리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 모두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원에서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는 전야제도 개최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금요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회의 후에 발표되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로 꼽히는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옵니다. 국내 업체들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하니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